신성통상을 주목하고 계신데요. 일단 우리 주 포트 안에서 이미 수익 실현을 많이 해낸 종목이기도 한데, 일단 오늘장에서는 또 다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네요. 네. 네. 일단은 수익성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패션 브랜드 사업과 그리고 OEM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국내 대표의 SPA 브랜드 탑1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저렴한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한 소비 자체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사몰 탑10몰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신성통상의 경우는 이 남성복 시장을 매년마다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. 주요 4개의 남성복 브랜드로 매출 신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브랜드 자체도 폭넓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부터 중장년 층까지 소비자층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나 주요 브랜드들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의류주들에 대해서도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긴 하겠지만은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 남성복 매출이라든지 또 자사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수익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동안 이제 보복 소비로 의류 패션주들 굉장히 또 급등을 했다가 또 최근에 또 코로나 확산되면서 조금 주춤한 듯 하더니 다시 또 다시 부각되는 느낌 지금 받고 있는데요. 뭐 대표적으로 FNF라든지 필라홀딩스 이런 것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느낌이 좋았는데 이쪽 최근 섹터들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? 일단은 이제 오늘 신성통상이 오른 이유를 살펴보니까는 네네. 바로 애국 테마주로 주목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.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불참 효과로 바로 애국 테마주에 묶이면서 현재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. 물론 신성통상도 그렇겠지만 모나미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로 묶여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장 의 경우는 이런 약간의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최근 시장을 보니까는 이렇게 좀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. 사실 시장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무언가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뉴스로 인해서 종목들이 움직여지기 마련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신성통상도 마찬가지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죠. 하지만은 또 다시 변동성도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테마주라는 것은 우리가 오를 때는 좋긴 하겠지만 또 변동성 확대라는 게 가장 큰 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성통상도 마찬가지로 이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3,250원으로 제가 리스크 관리 가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만약에 이렇게 좀 도쿄올림픽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슈가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신규 매수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